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합당에 합의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한 옛 국민의당 계열 3개의 정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오는 17일까지 아무 조건 없이 3당을 통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대통합개혁위원장, 대한신당 유성엽 통합추진위원장, 평화당의 박주연 통합추진특별위원장은 이날 합의문에 따르면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은 17일까지 조건 없이 통합하고 3당 통합을 선행한 뒤에 소상공인, 미래세대 등 재정치세력과 후속통합, 통합신당의 당명과 정당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소위 즉각 가동 등의 3당 통합 관련 대표자는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27석 규모의 제3언내교섭단체가 재탄생할 전망입니다. 바른언론 국민의 소리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